여기는 지금 아직 공사 중이래요. 제가 여기에 예약해서 온 게 아니라 오픈 전에 설문조사 참여차 여기 왔거든요. 오늘 온 곳은요,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입니다. 한번 써본 거를 살짝 보여드리면서 오늘 할 얘기도 같이 하고 그러도록 하죠. 여기가 요렇게, 여기 다 도로입니다. 고가도로. 고가도로 아래에 위치한 캠핑장이고, 밤에 되면 야경이 제법 멋져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이는 게 화장실이니까 화장실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따로 뭐 코멘트 할 게 몇 군데 있는데, 새 거니까, 신식이니까 깨끗한 거는 두말할 필요 없겠죠. 깨끗합니다. 뭐 쓰레기는 조금 이따 치우시겠죠. 이른 시간이니까 소변기 두 개 바로 나갑시다. 요렇게 화장실 보셨고, 들어오자마자 눈에 보이는 게 아이들이랑 같이 가니까 놀이터 그네가 큼직큼직해서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탈 수는 없고 저거는 내가 타도 되겠다. 태영도는 여기까지고, 어떤 점이 좋았냐면요, 요렇게 성인용, 고학년용 그냥 있지만 여기에 있어서 저희 초초가 되게 재밌게 잘 탔습니다. 안전하게 이렇게 그네뿐인 놀이터 보셨고요. 이름부터 빅그네구나. 그래, 그네가 크더라. 그리고 보시면 카라반 일정 사이트 운영을 하고, 요거는 지금 분리수거장. 새 거라서 다 새삥새삥합니다. 사이좋게 잘 지내시고요. 우리는 우리 갈 길 가죠. 분리수거장이고, 분리수거장 아니, 한번 해. 분리. 둘이 한번 해. 분리. 분리수거장이고, 여기가 관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직 오픈 전이거든요. 10월 달부터 정상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 그때 돼서 매점이 있을지 없을지는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고요. 제가 체험한 날 기준으로는 매점은 없었어요. 자, 과외하시겠죠? 여기는 취사장. 자, 취사장 엄청 널찍합니다. 전자레인지 있고, 일단은 새삥이니까 말을 할 게 없죠. 이게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이게 모르겠네. 이게 캠핑장 이용객들 쓰시라고 놔둔 세탁기인가 아닌가는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취사장이 되게 넓고 크다, 그죠? 제가 저분들 때문에 배치도를 놓쳤다. 배치도를 보고 갈 건데 저분들한테 카메라 들이밀었다가는 불똥이 저한테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외부 주차장이 제법 크고요. 여기가 아까 갔던 놀이터 공터입니다. 공터고, 분리수거장, 그리고 여긴 카라반. 외부 쪽으로 사이트가 이렇게 쭉 있고요. 지금 노란 거는 차가 옆에 바로 안 대지더라고요. 노란 거는 짐을 좀 옮기셔야 되고, 나머지 여기 사이트들은 전부 차가 옆에 대집니다. 특이할 만한 점이 요 안쪽 사이트들 있죠. 이게 조금 넓어요, 다른 사이트들보다는. 그래서 요거 한번 가보시고 그러면 끝일 것 같아요. 자, 가는데 다른 거는 뭐 특이할 점이 없고, 저기 중간에 위치한 큰 오토 캠핑장 사이트들이
넓은데 뭐가 좀 독특하게 해놨더라고요.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오토캠핑장은요, 데크가 있고 파쇄석이 조금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차 댈 수 있는 그 블럭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돼 있어요. 데크, 파쇄석, 주차 블럭.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센터 쪽에 위치한 사이트들이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주차할 수 있고 데크에서 바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늘은 없습니다. 여름철에는 해변 밑에서 바로 빛이 내려 쬐거든요. 여름철에는 추천드리는 캠핑장은 안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날씨 되면 괜찮아요. 상당히 시원시원하고 산늘하늘하고, 사실 이 정도 계절에는 어느 캠핑장을 가도 다 좋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보면 의문이 났던 게 지금 여기다 주차하잖아요. 여기 주차하고 이 파쇄석은 텐트 치라고 놔둔 게 아니고 불멍이나 요리하거나 과기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파쇄석이 있는데, 파쇄석이 있는 땅이 상당히 물러요. 팩을 50짜리를 박아도 쑥쑥 뽑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제대로 된 것 같네. 왜냐면 데크에 텐트를 치고 여기서 불멍을 하고 여기서 차를 대놓는 거죠. 그럼 구성이 딱 맞잖아. 근데 봐, 자 봐봐. 여기 여기를 봐봐. 여기서 불멍을 하고 차를 대고 텐트를 치고, 뭔가 좀 이상하죠. 요쪽에는 저희가 묵고 있는 사이트가 지금 요렇게 돼 있어요. 요런 식으로 뷰가 상당히 유니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 많은 캠핑장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호불호는 좀 갈리긴 하지만 저는 이런 신도시 같은 캠핑장보다는 좀 날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호불호는 좀 갈리겠지만 전반적으로 뭐 흠잡을 거 없는 캠핑장이긴 해요. 하지만 저기도 보면 데크가 있고 바로 주차할 수 있고 파쇄석 공간 따로 없죠. 파쇄석 공간 있는 쪽은 이쪽부터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하나 더가 일반 캠핑장, 오토 캠핑장 사이트가 아니고 짐을 옮겨야 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그러면 뭐 캠핑장 리뷰 끝이다. 인기는 아무래도 차를 바로 옆에 댈 수 있는 오토 캠핑장이 인기가 많겠죠. 그리고 일반 캠핑장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내 기준으로는 조금 협소해. 리빙쉘 하나 치면 딱 들어맞을 것 같고, 짐 옮기는 거리가 대략적으로 15m, 20m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구루마 같은 거를 배치를 해 놓으시겠죠? 당연히 배치를 해 놓을 거야. 해 놓으시겠지. 안 해 놓으시면 좀 반칙이죠. 그리고 여기 사이트는 어저께 감사합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고객님 뭐 주셨냐면 고기도 개소리 겁니다. 요걸 줬어. 치킨을 주셨다. 저희 뭐 성게를 다뤘어. 근데 심지어 비비큐 빵도 올리고. 와, 내가 한입 먹자 다 알잖아. 이 IGT 데이팅 너무 부럽다. 안녕하세요. 자, 한번 구경 가도 돼. 이거 다 먹고, 이거 다 먹고 절로 갈게. 아, 구경 다, 다 먹고 절로 네, 절로 모시고 갈게. 앉아 또 보셔야 이제. 네. 아, 여기. 아, 근데 저기 토탈에서 하는 거. 자, 마지막으로 강 집사님 주무시고 계시고요. 이거는 우리 애들 자고 있어요. 바닷가다 보니까 칠 때는 텐션 있게 빵빵하게 잘 쳤거든요, 타프를. 아무래도 바람은 좀 불어요. 바닷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바람은 좀 부으니까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캠핑장은 다 봤습니다.
은 아저씨. 여기 징검다리. 징검다리 아저씨. 근데 사람들이 새벽에 되게 아까도 집어놨거든. 계속 지나다니고. 아침에는 아까 아빠! 왜? 오빠가 아까 밥 안 먹고 여기 신긴 거 한 바퀴 돌고 갔어. 돌고 오겠지. 안 오면 혼내야겠다. 욕을 하면 싸우더라고. 어제도 자전거 타고 들어오셔서. 아, 오빠 잡아야겠다. 아침부터 친해가지고. 아침부터? 저기 앉아가지고. 저쪽에. 앞쪽에. 아유, 앞에, 벤치, 바로 앞에 벤치 하나 있다. 나가라고. 나가라고 해서 나가시면서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 이 친구는 어제 샤워를 했다고 하거든요. 아, 거울 울리불리 하는 거 체크했다. 아, 거울이 좀 울룩불룩 합니다. 이게 단점 아닌 단점. 술을 조금 먹고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자기가 술이 엄청 취해서 이렇다라고 착각을 했답니다. 울룩불룩 하더라. 그리고 뭐 우리는 또 단점 위주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음이 나긴 나는데 생각보다 내가 걱정했던 차 소리는 그렇게 여기 완전 조용해. 조용하다고. 너는 어제 피곤했으니까. 강 집사님 단점 하나만 해달라니까 누워서 그래 하지 말고. 어제 강 집사님 늦게 잤습니다. 차 소리는 많이 안 나는 편이다 그자? 나는 안 시끄러웠는데. 저는 여기 이용하기 전부터 차 소리, 그런데 생각보다 고속도로가 아니라 가지고 차는 좀 조용합니다. 가끔씩 화물차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위에 빠르게 달리면요 바로 저기 요단강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죠? 먼지. 아, 그래 먼지. 저기 강기사님 차 보면 저렇게 발통에 하얗게 앉았죠? 이게 자 전문가 입장에서 이거 바닥 뭐 마감이나 또 처리를 할 것 같나? 맞지? 이게 끝이면 여기 세면에서 먼지가 계속 올라온단 말이지. 우리가 새삥이었는데 먼지 뽀얗죠? 뽀얗죠? 발자국 발자국 이렇게 이래야 되면 장비 민감하신 분들은 까망도 보면 여기 다 올라와 이렇게 맞죠? 그냥 뭐 극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을 알려주니까. 캠핑장에 원래 먼지가 있긴 한데 저기서 계속 올라옵니다. 그거를 조금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한번 다시 옵니까 맙니까? 우리 자주 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보다 이 봐, 이미지는 엄청 컨트리 보이잖아요. 근데 신도시 캠핑장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노지는 그냥 단순히 화장실 때문에 좀 불편해서? 나는 솔직히 상관없는데 우리 와이프가 되게 그런 부분에 민감하니까. 아니 그건 여자들은 원래 다 그렇고. 나는 괜찮아. 아니는 뭐 어떤 거든 상관없는데 또 여기서 이미 또 이미지 관리하시네요. 저는 캠핑은 노지 아닙니까? 노지. 노지 별로 가보지도 않았어요. 노지 가봤지. 아니 내가 원래 주제를 요 바꿨거든. 메인 주제는 노지랑 신도시 캠핑장에 대해서인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단 2분도 안 한 것 같네요. 불면 안 돼. 불면 안 된대. 사람이다는 좀 있다. 안녕.
everything about love. When it comes and goes, you're never alone. So you gotta keep your heart exposed. 저게 내일 되면 저래 안 할 수도 있다고 뭐 우리. There's no cause and no cure. And if you won't you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내일 노을철에 앉으면 어쩌려고 그러는데 찍으라 했다 이가. 자, 하늘 보고 감탄하는 생각 한번 해주십시오. 두고 보라. 내일 원래 여기가 주변 시민분들 운동하러 자주 나오시는 공용 부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책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그냥 들어오세요. 요거는 나중에 개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캠핑장 이용객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요거는 분실이나 뭐 그런 문제가 요즘 좀 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말이 나올 것 같긴 해. 그럼 뭐라고? 어제 모기가 왜? 아빠 들어가서 모기 잡아줬잖아. 마리가 있었다고? 맞지? 어. 나로 대도 안 했는데. 충격과 공포. 그냥 저는 마냥 좋다.